한결같은 맛을 내는 감자탕 국물의 비결, 바로 감자탕 전용 양념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뼈다귀가 주재료인 만큼 당연히 뼈와 고기를 우려 만든 국물일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감자탕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양념들입니다. 이건 액상 형태로 만든 양념장입니다. 분말가루는 눈으로 보기에는 일반 라면 수프와 비슷합니다. 보이시죠? 끓는 물에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국물이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글쎄요, 아직은 그냥 칼칼한 라면 수프 맛입니다. 조미료 향도 강하게 나고요. 유통업자의 말에 따르면 고춧가루와 마늘 등을 넣은 1차 양념에 삶은 뼈 20kg, 양념 수프 한 봉지에 여기에 우거지까지 넣고 끓여야 우리가 전문점에서 흔히 맛보는 감자탕 맛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복합조미료, 그리고 사골육수를 대신할 돈사골 액기스를 첨가하면 국물의 맛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군요. 감자탕 조리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다양한 양념들, 하지만 온갖 인공조미료가 범벅이 된 음식에서 감자탕 본연의 맛과 만든 이의 정성을 기대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